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의 일이죠. 우리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커플들이 요즘에는 주로 유럽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어떤 커플은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오더라고요. 신혼여행으로. 뭐 돈을 엄청나게 싸들고 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리바리 다 짐 싸들고 배낭여행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여행을, 신혼 커플입니다. 용감하게 하더군요. 갔다 와서 저한테 뭐 잼 같은 거 사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잘 다녀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젊은이의 패기가 있어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신혼여행지가 다각화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야 저런 곳이 있었는가, 또 갈래야 정말 엄두를 못 내던 그런 곳으로까지도 젊은 사람들은 가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이태리 그 여자 부츠 모양으로, 역시 멋쟁이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나라는 달라요. 지도도 여자 부츠 모양입니다. 그 이태리의 남부에 보면은 큰 섬이 있죠. 시실리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밑에 보면은 눈에 보일 듯말 듯한 빨간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그 점이 바로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강아지 많이 키우죠. 말티즈. 바로 이 몰타섬에서 말티즈가 유래한 겁니다. 시실리 섬 아래에 있는 이 작은 몰타섬,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사이즈 작은 그러한 섬. 이 몰타섬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보름 동안이나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파선을 겪었지요. 그리고 나서 난파선을 다 떠났습니다. 헤엄쳐서 해안으로 도착했어요. 어떤 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 276명이 전원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살 것이다, 그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멜리데 섬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부속 도서였습니다. 아주 온화한 날씨, 좋은 풍광, 그래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웠던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한 이후에 이곳에 와서 국가의 연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로마의 문화 좋아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호적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난파선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헤엄쳐 오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겨울입니다. 정말 쫄딱 생쥐처럼 물에 젖어서 돌돌돌돌 떨면서 나오는 그들이 불쌍했던 거지요. 그래서 모닥불을 다 피워가지고 원주민들이 둘러앉아 몸을 녹이고 옷을 말리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뱀은 겨울잠을 잡니다. 나무단 속에 들어가서 동면하고 있던 뱀이 사도 바울이 한 묶음에 그 나무를 불에 넣는 바람에 그 열기에 잠이 깼습니다. 도끼가 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기를 일컬어서 위험한 기회다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닥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원주민들에게는 바울이 뱀에 물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으로 미신이 작동을 했습니다. 살인자가 폭풍우에서는 겨우 살아났지만 공의의 신이 뱀을 보내서 저 독사가 물어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개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데 안 죽는 겁니다. 멀쩡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뭘 집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바울이니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살리시는 겁니다. 놀란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제 보니 살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구나. 신이구나. 이 일은 즉각 로마에서 파견한 최고 행정관에게 그렇게 전해집니다. 다 초대를 해요. 환대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파선을 떠나 지금 헤엄쳐 달랑 자기 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할 곳이 있습니까? 3개월에 이르는 앞으로의 이 겨우 내에 섬에서의 생활 정말 까마득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 일,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특별한 기회로 삼아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신 일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멜리데 섬에는 뭐 이러한 섬 지역이라든지 고러한 고립된 곳에는 늘 풍토병이 있지 않습니까? 멜리데에는 특별한 풍토병이 이질하고 말라리아에 해당하는 열병이었습니다. 이 말라리아 같은 열병에 걸리면 4개월 정도 극심하게 고열에 시달리고 좀 좋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또다시 컨디션에 따라서 이 열이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하면서 결국 한 2년쯤 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 이질은 계속되는 설사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몸은 바짝 꼬챙이처럼 마르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새카맣게 되면서 이 풍토병으로 신음을 하며 죽어가는 겁니다.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의 아버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러니 정확한 병명을 그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즉각적으로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소문이 퍼지죠. 여러분 이러한 누가 병 낫다, 저기 신유의 은사가 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병든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침받다, 이 헬라어 말은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뿐만이 아니라 영도, 즉 영육이 함께 치유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 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 마음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습니다. 달게 받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결국 영과 육이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육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도 치유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만들 수가 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은 멜리데 섬 주민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독사에 물리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 결과로 바울에 대한 대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최고 행정관 보블리오에게까지 바울이 영접을 받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섬에서 겨울 3개월을 지내는 기간 내내 그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심지어 로마 행배에서 쓸 것까지도 다 이 기간 동안에 해결이 되는, 그뿐만입니까? 많은 멜리데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으니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이 3개월 동안 다른 걱정 없이 바울이 그 아름다운 풍광을 누리면서 그동안 1, 2, 3차 10년에 이르는 이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뛰고 또 뛰었지만 그의 육신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감정적으로도 많이 그가 유대인들의 시달림을 너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깊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주어지니 집중적으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누리면서 바울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아울러서 또한 이제는 로마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사역하리라, 어떠한 말씀을 전하리라, 그리고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가 지금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한 멋진 기회를 이 멜리데 섬에서의 위기를 통하여서 마치 실타래 하나 딱 꿰니까 주르륵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기를 위험하지만 특별한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면 얼마든지 위기를 변하여 나중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특별한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 굳게 신뢰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사업에, 일터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에게, 때로는 우리의 신상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독사에 물리는 것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일컬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보블리오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독사가 문 것과 같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또한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우리 교회에 맡기신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느 순간 반드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 달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이 상식인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기회와 더 넓은 인생의 확장은요, 여러분 평탄할 때 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고 너무 안전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안전하게 거하고자 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냥 그 누리는 것을 우리는 유지하고자 거기에 매달려 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영어로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뚫고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새로운 인생 지평이 넓어지는 역사가, 새로운 무언가 창조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놓아두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고, 바울이 지금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사에 물리는 위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은혜로 주어진 3개월의 시간이 좋은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잖아요. 지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행 항해를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자, 마침 이 멜리데 섬에 이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3개월 전에 폭풍우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탔던 배를 기록한 27장 6절을 보면 그 배 역시도, 파선한 배 역시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나 파선된 그 알렉산드리아 배나 같은 선박 회사의 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오늘날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시실리 섬에 가운데 있는 큰 섬입니다. 거기에 타원형으로 시라큐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라큐스가 바로 성경에 지금 나오는 수라구사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에서. 이탈리아가 아까 부츠처럼 생겼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사흘 후에 그 부츠의 엄지발가락 끝부분에 해당하는 레기온에 도착을 합니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남풍 타고 항해하여 보디올, 오늘날의 나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나폴리 피자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이번의 항해는 3개월 전의 항해에 비해서 너무 달라요. 모든 것이 정말 순적하고 순탄한, 술렁술렁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서 남풍이 일어남으로, 남풍이 일어남으로. 여러분, 3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서 기억하십니까? 항해를 만류하는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전문 항해 지식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이 항해를 강행하게 만든 것이 바로 남풍이었습니다. 27장 13절 14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남풍이 폭풍으로 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3개월 지난 지금 같은 남풍인데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이 항해의 시즌이 겨울의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그러한 안전한 항해 시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의거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크리스천은 현실 이면을 봅니다. 영적인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3개월 이전과 3개월 이후에 똑같은 난풍을 타고 가는데 지금은 순적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타이밍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 연안을 너무 샅샅이 뒤져 복음 전했기에 그 인근을 잘 알아요, 바울.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를 했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안 된다.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개입했어요, 3개월 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살리고 그 바울 그를 로마까지 가도록 하기 위하여 백부장을 비롯한 276명을 전원을 하나님이 다 바울 때문에 건져주십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바울아 때가 됐어 이제는 가라 로마로 사명의 항해를 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마침 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여 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타이밍이 딱 되니까 모든 것이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것과 같이 조각조각들이 맞춰져서 아름다운 퍼즐을 이루듯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연예계에서 30년 만에 뜬 가수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별명이 재밌어요. 탑골공원 G드래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양준일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도에 데뷔를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보통 사람보다 시대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라.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이미 끝나버린 거니까. 근데 이 양준일은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포로 살아오면서 미국이 우리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훨씬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연예계에서 노래하면서 가수를 하는데 이게 시대를 앞서간 겁니다.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앞서가되 너무 앞서가 있는 그런 춤과 의상과 스타일과 음악 장르와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쪽이. 그래서는 아주 열렬한 극소수의 팬층 외에는 다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흐지부지해가지고는 다시 미국 가버리고 대중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근래의 사람들이 30년 전 양준일의 그 영상을 뭐 유튜브에서 발견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아주 기겁을 한 겁니다. 와! 우리나라에 30년 전에 이렇게 멋진 그러한 가수가 있었네. 기막힌 가수가 있었네.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막 환호를 하는, 지금 50대인데 환호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 있죠. 타이밍.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추는 것이 인생 승리를 일구는 비결이고 또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에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하여튼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때, 타이밍, 시간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건 영적 시간, 하나님의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린 자꾸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꾸 크로노스의 시간, 여기 맞춰서 내 타이밍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업도, 결혼도, 심지어 주님의 일도.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요. 자꾸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견디질 못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뛰어들었다가 뼈아픈 실패를 맛보기 십상입니다. 그제서야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제가 크로노스의 시간, 제 타이밍에 맞췄던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남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는 프랭클린 그레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 이 프랭클린이 진짜 문제야 개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 지금 뻥치고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벌려고 저렇게 하여튼 대중집회하고 돌아다닌다. 자기 아버지 비난 계속하면서. 그러니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의 최악의 아들인 셈이죠. 얼마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괴로웠겠습니까? 어느 날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경비행기를 운전합니다. 사막위를, 그 미국 안에 보면 사막이 있거든요. 그 사막 위를 웽 하면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만 연료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추락해서 떨어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공포에 사로잡혀요. 내가 이대로는 떨어져 추락해서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경비행기 사고로 추락해 죽다, 대문짝만하게 실리겠구나. 덜덜덜덜 떨면서 그때부터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가 막 하나님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 저를 만약 살려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했듯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멀리 공항의 유도등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가지고 연료는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바람 타고 날아가잖아요. 겨우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지방에 진짜 조그만 공항인데 그 직원이 이 목사님 교회를 다니니까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목사님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자랑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합니다 하면서 탁 누르면 쫙 그 비행기 유도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 쫙 활주로에. 그러면서 막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걸 딱 하는 순간 그 프랭클린 그레엄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저 살려주시면 제가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프랭클린이 무릎을 꿇고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로라 하는 귀중한 복음 사역자로 지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으세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까? 주님의 타이밍을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비전과 꿈을 위하여 나가시는 분도 주님의 타이밍에 내가 첫 발걸음 떼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 만나고 변화받고 또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주시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는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타고 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빠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날 위해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남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적함 가운데 꿈에도 그리던 세계의 중심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도보로 로마를 향해 출발을 시작한 이 보디올 나폴리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요 230km를 걸어가면 그러면 로마예요. 어른의 발걸음으로 길어도 일주일이면 갑니다. 230km. 그런데 이 길이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유명한 길입니다. 아피아가도. 지금도 로마에 가면 2000년 묵은 이 아피아가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저도 거길 걸어봤어요. 아피아가도. 이 도로는요,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오던 개선 장군들이 로마를 향해서 위풍당당하게 행진했던 길입니다. 이 길은요, 지방을 순찰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결수 신분의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 개선 장군들에 비해서, 영광스러운 황제들에 비해서 이 미결수인 바울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15절에서 로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으러 왔다 기록을 했지요. 이 당시 로마에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의 인편으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요. 이 베베 집사님이 이거 전달한 이후에 아예 로마에 눌러앉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또 이 로마에는 바울과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하며 복음을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실한 부부가 역시 지금 로마에 함께 생활하며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지인들이 명단이 주르륵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요, 보고 싶은 그리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다고 하니까 다 맞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이하다라고 하는 말,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언제 쓰느냐? 먼 곳에서 다른 도시에 그러한 뭐 대사들이라든지 대표단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장군들이 올 때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한 그들이기 때문에 시외까지 맞으러 나가가지고 막 흔들면서 열렬히 맞이할 때 그때 쓰는 말이 이 맞이하다,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지만 영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으로 이미 많은 도시를 정복했고 또 세계의 중심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위대한 입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로 300년이 채 못되어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는 것을 우린 역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냥 일개 소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왕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 예수의 왕 되심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복음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놓아두신, 우리는 복음의 전권대사요 왕의 자녀들로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의 기도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여론들이 툭툭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군가 있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너와 나,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요셉이 그거 아닌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는 비참하게 팔려갑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채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가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시각이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발걸음은 7년 기근 가운데에 애굽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아버지의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국무총리의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주눅든 자화상, 실패자의 자화상, 이거를 좀 털어버려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전권대사의 모습으로 우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 평판과 소리에 대해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휘둘리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